예, 안녕하세요.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이영아입니다. 오늘 천연 필링 혈 마사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워 계신 분하고 오늘 저희 제품 중에서 B 라인하고 저희 미네랄 마스크팩 마사지를 하면서 어떤 점들이 지금 이제 좋고 제품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우선 얼굴에 맨 얼굴이 있어야 돼요. 우선 물기를 다 마른 상태에 여기 크리미 클렌저죠? 비화장품은 이제 그 유성 세안제예요. 그래서 손등에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한세 펌프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시는데 지금 양이 좀 약해서. 그리고 모이스처 크림은 피부가 예민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아예 쓰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미 클렌저로 처음에 해주시고요. 이분이 피부가 좀 튼튼하거나 각질이 좀 두껍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럴 때는 모이스처 크림을 섞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모이스처 크림을 쓰신다면, 양을 아주 적게만, 아까 3대 1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하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각질 제거를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부가 좀 두껍거나 기미가 있거나, 어떤 비립 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부분 쪽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공 크기가 50에서 70 크기예요. 지금 발라놓은 게35 나노미터로 만들어져 있는데 비타민과 합성을 해서 나노민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성 세안에 이제 침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 세안이 피부 속 안에 침투를 하고 나서 이 유성 세안이 하는 역할은 이 피부 속 안에 있는 화장품의 찌꺼기나 각질, 그리고 이제 뭐 피지나 죽은 세포들을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보자기로 이제 싸서 나오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는 각질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동안에 이제 혈점 지압을 해드릴 건데,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혈점 지압은 뭐 경락을 하시는 분들은 위주로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이제 뭐 괄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혈점 지압을 하는 동안에 이 크리미 클렌저가 모공 안에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그동안 제가 회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는 1903년도에 의약품을 만들어서 안티프라민이나 바세린, 원기소 이런 이제 현타액처럼 약을 만들어서 약국에 공급을 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1950년도에 2만 5천 개 약국 체인을 하던 회사이고요. 그 이후에 약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대체약으로 부작용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약을 이제 능가할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90년도부터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서 매년 성장을 300% 이상씩 했어요. 그 이후에 2001년도에 전 세계 11개국에 동시 오픈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는 30여 개국에 제품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화장품 같은 경우는 렉솔에서 엔니찌를 인수해서 유니시티로 이제 이름을 변환했는데, 일본에서 그 엔니찌라는 회사는 상당히 유명한 이제 회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당시는 이제 그릇 광고였어요. 루미락이라는 그릇 광고 이제 홈쇼핑인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네덜란드는 명품 루미코가 있듯이 일본에는 엔니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엔니찌라는 회사를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구나라는 걸 저도 알았는데, 지금 발라놓은 비 크리미 클렌저가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성행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브 120가지 성분의 나노 공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시중에 지금 현재 이 35나노에 판매되는 화장품들이 없다는 거. 그것이 저희의 독특한 이제 독점이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각질이 나오는 거를 보실 거예요. 혈점을 세번 정도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괜찮으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주시고 옆에.
크리미 클렌저를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닦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뭐 이제 코에 있는 피지나 뭐 블랙헤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데요. 오래 있어도 부작용은 나지 않아요. 얘가 천연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사지 해주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복덕수 주사 맞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해주시면 얼굴이 작아지십니다. 그리고 귀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뭉치는 곳이에요. 인상을 쓰시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평상시에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페이스만, 이제 얼굴만을 이제 모델링을 해주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마사지를 받았을 때좀더 시원하고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아기들의 그 태아를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머리 아플 때, 여기는 허리, 여기는 다리 아플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환자분들이나, 환자분이 자꾸 병원에 있는 습관이 됐네. 여기 이렇게 소비자분들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 이러고는 아프다고 하시면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할 때도 좋고요. 머리 아프시냐고, 아니면 이렇게 아픈 부위가 나오죠? 허리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옆에를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예, 그리고 풀어드리고 나서 뭐 길게, 뭐 이렇게만 안 하시면, 그죠?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샵에서 마사지를 하듯이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깨를 한번 풀어주면 좀 시원하세요. 여기도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머리에 이제 힘을 빼시고요. 머리 힘 빼세요. 네.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지압을 이쪽에 좀 당겨서 머리를 좀 당기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그 경락을 잘 받으시면 또 얼굴이 축소가 또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허리 같지 않으신가 봐. 다리까지 오늘 많이 걸으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크리미 클렌저가 이렇게 목에 있는 데까지 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질도 목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그 모회사에서 예전에 각질 제거하는 제품이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 경우는 제품끼리 뭉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정말 모공 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화장품끼리 뭉치는 건지 알아보실 때는 손바닥이나 유리판에 문질러 보시면 그게 각질처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이십니다. 그래서 손등에서는 이렇게 만졌을 때 때가 나와요. 이렇게 때가 나오죠? 근데 손바닥에서는 안 나와요. 이 제품을 가지고 문질렀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공 화장품이 화장품끼리 뭉치는 건지 아니면 모공 안에서 빠져나오는 건지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손등에 발로 제가 아까 짤때 여기서 짰잖아요. 항상 화장품 이렇게 손등에 짜는데 여기를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 보면 한참 있다 마사지 하다가 만지면 이렇게 때가 나오는데 이게 손에 이렇게 각질 모공 안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제품끼리 뭉치는지 보실 때는 이렇게 그 유리판에 문질러 보든지 손바닥에 문질러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렇게 손등이나 이렇게 모공이나 모공 있는 곳에서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제품끼리 뭉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미리 해주세요. 왜냐면 가끔은 이제 해주다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예전에 참모사에서 나온 제품이 제품끼리 뭉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제품끼리 뭉치는지 안 뭉치는지 보시려면 모공이 있는 거니까 손등에 문질러 보시고 손바닥에 문질러 보시면 그걸 보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걸 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서비스 쪽이에요. 그래서 약간 풀어드리고 시원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여기 이 정도까지는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샵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핸들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데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천연 필링 혈 마사지이기 때문에 이제 괄사를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얘는 경락할 때 쓰고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하고요. 처음에 하시기 전에 피부는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이제 관리하시면 되는데 우선 헤드라인 쪽을 먼저 살살살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또 세게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손님한테 물어봐서 어느 정도 아픈지를 또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 빛괄사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확인 이제 이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무소불은 코뿔소피를 고체화시켜서 만든 건데요. 얘 자체가 독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독들을 빨리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신문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 쪽을 해주시고 나서 만약에 머리가 아프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내가 밤에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화장실에 앉으셔서 그냥 이걸 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상당히 시원하고 있습니다. 얘는 독소를 좀 더 빨리 꺼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헤드라인을 쓰지 이제 머리 안에 이제 두피 쪽에 쓰지 않은 부위를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렵진 않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밀어주시면 돼요. 살살 이렇게 땡기듯이 그냥 밖으로 얘를 떨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몸은 제가 일로 가지만 이렇게 미는 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땡겨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큰 걸로 이제 이용하고, 그다음에 작은 또 괄사가 있기 때문에 휴지 좀 주세요. 작은 괄사를 이제 이용하는데요. 얼굴 좀 작은데 이렇게 이용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시고, 각질 천연 필링 혈 마사지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하면 속에 있는 어떤 여드름이나 속에 이렇게 만질 때 느껴지잖아요. 속에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보이시는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 마사지 천연 필링을 하고 나면 속에 있는 여드름이나 독소들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해주셔도 되고요. 미리 또, 그리고 이제 작은 데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이라이트는 코예요. 그래서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피지량 분비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괄사를 이용해서, 저희 크리미 클렌저는 모공 그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짰을 때 이게 빨리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짜서 아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짜면 아프다고 하시고 또 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아프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정말 참기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스킨 폴리시를 또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를 좀 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에스테틱을 가시면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시게 되는데 그 스케일링을 하시는 이유도 이런 이제 코의 피지나 얼굴의 각질 제거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천연 필링 하면서 코에 있는 피지를 꺼내줄 수도 있고요. 또 얘 자체는 각질만 그냥 강제로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투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짜고 나면 모공이 커지는 거 아니냐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 화장품은 허브 120가지로 35나노미스로 만들어져 있기에 때문에 이 모공에 지금 빠져나온 자리를 채워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좋아지는 게 모공 수축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공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을 또 확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짜서 보여드리고요. 넓어질 일이 없다 이런 거. 그래서 모공에 있어 나오는 이런 피지들을 이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살살살 열어놨다가 뭐 이제 아프신 분들은 스킨 폴리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에 여기 모낭충이라는 벌레는 이런 피지를 갉아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요거를 이제 갉아먹다가 피지를 갉아먹다 살까지 갉아먹으면 그러니까 모공이 커져요 점점. 그 모공낭충이라는 벌레들은 또 나와서 기어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나 뭐 모낭충 벌레를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피지가 무점이 안 생기려면 발가락 사이를 깨끗하게 하고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듯이 모낭충이 안 살게 해주려면 피지를 빨리 내가 밖으로 배출시킨다거나 피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화장품이 또 유수분 밸런스를 이제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이 참고 계십니다. 딴데 같으면 이제 울고 계실 텐데. 예. 대부분은 하시고 나면 거의 또 울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많이들 참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이뻐지는 건다 참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또, 근데 상대방을 좀 봐서야 되는데 각질이, 어머, 진짜 우시네요. 각질이 좀 이렇게 많이 나시는 분들을 특히나 이렇게 세게 하면은 좀 코가 까지긴 하거든요. 근데 각질이 나온다는 건 새로운 세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세포를 떨겨줘야지만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서 그 약간 성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를 내고 거기에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질이 나오는 이유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각질이 생길 수 있다고 또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나 크리스탈이나 어떤 박피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2, 3일 정도 있으면 얼굴에 많은 각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크리미 클렌저를 이용해서 천연 필링 혈 마사지를 하시면 각질이 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샵에서 해면으로 닦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건데 집에서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세안으로 그냥 시켜서 저희 제품력만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샵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기본적인 각질을 제거하고 나서요. 해면을 이용해서 해면에 물만 좀 떨겨주세요. 뭐 피부를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해면을 또 처음에 이제 유성 세안,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유성 세안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기름때를 벗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요것을 이제 한 번에서 한 두세 번 정도만 이제 닦아주시고 나서 이제 또 수성 세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음은 요 비폼이죠? 이렇게 비폼을 이용해서 수성 세안을 하실 건데, 요거는 이제 물기를 좀 묻혀서 비폼을 이렇게 수성 세안이에요. 그래서 요걸 짜서 거품을 내주는 거예요. 물을 섞어서 하시면 되고, 우선 얼굴 전체에 발라주세요. 얘는 오렌지 잔몽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향 자체가 오렌지 향이 나요. 향 좋으시죠? 또 저희 제품은 35 나노라 그랬죠?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또꼭 기억해야 될게 모공보다 작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수성 세안이지만 모공 속 안에 들어가서 딥클렌징 역할을 해준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또 물기를 계속 해주시면서 손에다 계속 내주셔야 돼, 거품을. 그래서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사지 핸들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요. 턱 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시는 거예요. 강도는 상대방에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해주시고요. 많은 걸 요하진 않고요. 이제 하는 동안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지금 이분도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색톤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비 자체는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나중에 색톤이 이제 맞아지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그 이쁜 그 뭐라 그래요? V형이라 그러나요? 얼굴 작아지는 뭐 기계도 요즘 나오고. 근데 여기가 이 얼굴 작아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좀 시원하세요, 여기가. V가. 물기가 계속 이제 해줘서 마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딥클렌징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냥 세안으로 가셔서 바로 세안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수성세안이기 때문에 이 물때를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유성세안과 수성세안을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엄마들이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나 이런 비립종 같은 게 많이 나는 이유는 엄마들이 이 폼세안만 하세요. 유성세안 처음에 아까 썼던 크리미 클렌저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비립종 속에서 피지는 나오는데 그것들을 꺼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립종처럼 이제 하얀 여드름이 생기세요. 그래서 각질 여드름 특히는 이제 좀 하얗게 생겼다 그러면 세안이 좀 잘 안 되시나 보다라고 느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각질이나 피지들이 햇빛이나 어떤 화장품들의 화학적인 향이나 색소로 인해서 까맣게 변질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까만 어떤 점처럼 까만 깨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생기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햇빛이나 어떤 화학적인 화장품을 써서 그러시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무색, 무향, 무취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화학적인 향은 실질적으로 그 향이나 색소는 그것들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향을 아예 집어넣지 말자. 그래서 무색, 무향, 무취인데요. 저희 제품들은 다 천연 원료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허브, 마늘, 생강, 숟갓 이런 어떤 허브 성분에서 추출을 했어요. 향은 자연에서 뽑은 그대로의 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성세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가 좀 약하시다 그러면 요 스킨 폴리시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살짝 해드려요. 그래서 조금만 짜주시고요. 이걸 쓰실 때는 이틀에 한 번씩 집에서 밤에 세안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얼굴이 점점 광택이 나고 있으시죠? 광이 나십니다. 이제 파리가 낙상을 하시는데 T존 부위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각질 제거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에스티발 라인이에요. 그래서 에스티발 라인은 예전에 클레오파트라가 동물의 젖을 짜서 목욕을 하고요. 과일 산으로 세안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락틴산인데 우유에서 추출한 락틴산이 100%가 있고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글리콜릭 성분이 99.1%의 순도를 가지고 있고요. 천연아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티발 라인 자체는 어떤 각질, 천연 박피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랙헤드, 코에 있는 블랙헤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이 성분, 세 가지의 성분 때문에 각질도 물론 녹지만 이 안에 이제 호두 파우더로 만들어진 것들과 마찰을 하면서 코 안에 있는 블랙헤드나 이제 이런 부분들, 피지들을 좀 더 빨리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눈은 감고 해주시면 되고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또 알갱이는 어디다 쓰느냐? 팔 뒤꿈치, 발 뒤꿈치 이런 쪽에 쓰셔도 돼요. 이 마사지를 하거나 피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드름이나 기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몸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마 쪽에 여드름이 났다, 기미가 났다,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우선은 딱 났으면 샴푸부터 우선 바꾸시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이제 빨리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드름이 이제 많이 들어가시고요. 저희 제품 중에서 우먼스 완을 이제 드시면 되고요. 또 이제 입 라인 밑으로 이죠. 이렇게 라인 밑으로 있으면 이런 경우도 역시 그런 어떤 여성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여드름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 있죠? 이런 쪽은 독소 라인이에요. 그래서 독소가 나오는 라인. 이런 경우는 장청소나 독소 제거 정도는 좀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여드름 나오는 경우는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장 쪽. 이쪽이 이제 장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드름이나 기미가 이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에 여드름이 나거나 기미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신경성 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에 여드름이 많이 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시면 가가멜처럼 변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각질 제거를 따로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광대뼈에서 기미가 생겼다. 그러면 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이렇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기미에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독소 제거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독소 제거를 먼저 시작해요.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슬라이프. 만약에 독소 제거를 이제 안 하실 경우는 바이오슬라이프를 가지고 하셔도 처음에는 좋아지시고요. 피부에는 가장 이제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이 바이오슬라이프, 우먼스. 이 정도면은 좀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눈두덩이나 뭐 이런 쪽에 기미가 난 또 냉증이나 이렇게 암이나 이런 경우도 좀 있으세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료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너무 발달이 돼 있어서 이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 동생의 기미가 귀에 있어서 찾아보니까 간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목 쪽이나 이런 쪽에 여드름이나 기미 나신 분들은 향수 트러블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향수 뿌리는 자리, 뭐 이런 쪽, 이런 쪽, 이런 쪽은 향수 때문에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향수를 피해 주셔야 돼요. 옷에만 뿌리시는 거예요, 향수는. 그것은 이제 천연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면으로 우선 다 닦아주고요. 요게 이제 딥클렌징에서 스킨 폴리시, 그래서 코에 있는 피지나 이런 것들을 꺼낸 상태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수건으로 스킨 타올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크리미 클렌저 유성 세안을 했고요. 그리고 수성 세안, 비폼을 이제 사용했어요. 그리고 딥클렌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 스킨 폴리시로 코에 피지나 블랙헤드를 이제 제거해줬죠. 그래서 세 가지 이후에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제 거울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광이 나시죠? 빛나는 거 보이세요? 화면에서도 이제 아마 광이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이후에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미네랄 마스크예요. 그래서 미네랄 마스크를 할 때는 이게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해서 좀 덜어주시고요. 요 플랫 믹스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네랄 마스크가 이제 어떤, 요거는 생수고요. 생수를 이제 믹스해 주시는 거예요. 수돗물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정수된 물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도는 약간 이제 요플레 정도. 요플레보다 좀 연하게 정도 해주시면 돼요. 날씨에 따라서 마르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습기가 있는 날은 조금 이제 물 양을 좀 늘려주시면 되고요. 건조하시는 날은 조금 이제 질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마르는 속도가 좀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 마스크는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 여행객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았는데 일주일 후에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막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있었는데 화상을 입고 피부는 검게 타들어가고 갈라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선 중요한 건 살았다는 거.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이것은 화산재거든요. 이 화산재 위에 누워 있었는데 등에 이제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연구해보니까 미네랄이 30가지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미네랄이 30가지 이상이 있고 그중에 구리라는 성분은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요. 은은 독소를 빼주고 탄산 칼슘은 광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름 역시 미네랄 마스크고요. 다른 회사에는 없는 저희의 독특한 또 독점적인 제품이기도 한 미네랄 마스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르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셔도 되고요. 그게 뭐 이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눈 밑에만 집중적으로 눈 밑에 이제 늘어지는 거를 이따가 이제 화면으로 한번 다시 보실 거기 때문에 눈 밑에를 잘 잡아주시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바르시면 돼요. 입가에 주름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입도 같이 해주시고요. 모양을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워서 반듯하게 계속 있는 분들은 눈두덩이 위까지도 이제 발라드리거든요. 잘 붓거나 이러시는 분들. 이걸 바르시고 나서 이제 해야 될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턱 쪽에 를좀 많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저희 제품이 이제 뭐 피부 진정이나 영양 공급이나 기본적인 팩의 역할을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제품은 이제 얘가 리프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리프팅이 되는 팩 자체가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끝나시고 보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리프팅이 되시나. 그래서 40, 50대 되신 분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세요. 팩을. 목에 주름 많으신 분들은 목에도 발라주셔도 되고. 이때 가장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은
턱을 이제 상당히 좀 높게 들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비계를 좀 높게 받쳐주신다거나, 침대 모서리 끝으로 누워 계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부터 말씀하지 마시고, 그대로 말리시고, 이후에 이제, 마른 후에 이제 보실 거거든요. 한 10분, 15분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 이제 미네랄 마스크에 바이오스 라이프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좀더 이렇게 리프팅 효과가 좀더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올 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팩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콜라겐 마스크를 이제 하게 되면 요 미네랄 마스크 이후에 스킨을, 미네랄 마스크 이후에 스킨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콜라겐 마스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샵에서도 이제 하고요. 오늘은 미네랄 마스크만 할 거고요. 조금 높게 턱을 베어드려야 되니까 드시고, 예.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이제 마르는 동안 뭘 보실 거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피지가 보이시나요? 코에서 이렇게 피지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뭔가가 내 얼굴에서 나왔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각질 제거했을 때 각질을 보여드리는 부분.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역시 유성 세안을 했을 때, 저희 크림 클렌저를 했을 때그 각질이 나오는 걸 본인들이 느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되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팩이 마르는 동안 이제 요점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화장을 하고 오셨다. 그러면 우선 세안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는 여기 클렌징 젤리를 이용해서 세안 한 번에 돼요. 아이라인까지 세안이 되기 때문에 한 동전 크기보다 좀 작게 반만하게 이제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팩을 하실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얼굴이 마른 상태에서 바르는 게 크리미 클렌저 3대 1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사용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이것만, 크리미 클렌저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유성 세안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수성 세안 하시죠. 수성 세안을 이제 하시고 나서 여기 스킨 폴리시 이용해서 각질 제거, 그리고 코에 피지, 블랙헤드를 제거한 후에 뭐 하시냐면 이제 팩을, 미네랄 마스크 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팩을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스킨, 세럼,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을 이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120가지의 허브 성분이다. 35 나노민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에스티발 라인에 기억해야 될세 가지는 우유에서 추출한 락틴산 100%, 그리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글리콜릭산 성분이 99.1%의 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연아 성분. 그래서 천연아 성분 자체도 인터넷에서 이제 쳐보시면 주름을 이제 각질, 주름을 이제 완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티발 라인은 천연 박피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비라인은 이제 피부 속 안에 이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이루어지는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예, 이제 미네랄 마스크가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워 계시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젊으시니까 주름이 많이 보이진 않으시지만 모공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일어날 건데, 일어났을 때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리프팅이 되죠. 누워 있을 때는 이제 리프팅을 해주고, 다시 내렸을 때 골진대가 보여서 이런 데 주름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얼굴이 떨어지는 느낌. 눈 밑에는 점점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오늘 보이실 거예요. 늘어지는 걸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주름 수술할 때 이제 절개서 땡기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땡겨지는 건데, 예, 주름 이제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공이나 이런 거 보이시고요. 아보리지날 클렌징 바로 세안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세요. 세안하러 갈게요. 이제 세안을 하고 나셔서 이제 스킨 이제 기초적인 제품을 바르실 거예요. 그래서 솜에 이렇게 뿌려서 처음에 이제 닦아내시는 게첫 번째 세안이에요. 마지막 여기까지가 원래 세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스킨은 허브 24가지 성분 중에서 우롱차 성분이 있어서 모공 수축이 되니까, 모공이 크신 분들, 넓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항상 모공이 좀 넓으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스킨 폴리시와 그 매트 파인 리파이너예요. 스킨을 해주시고요. 좀 모공이 좀 넓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뿌려주시는 거예요. 눈 감고 계세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얼굴에 시원하게 뿌려주셔도 돼요. 화장하고 나서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밤이니까 이렇게 나이트 세럼을
밤에 쓰는 걸로 이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저희가 아침과 저녁 때의 세럼 자체가 이제 틀린데, 아침은 피부에 그 어떤 이제 자연 환경에서 아니면 자외선, 뭐 밖에 환경에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컨셉 자체가 그 이제 보호 역할이고요. 밤에 쓰는 제품들은 어떤 재생이라든지 영양 공급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쓰는 제품이 틀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럼을 발랐을 때 바르고 나서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화장품을 발랐을 때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겉에만 있는 게 좋으세요? 들어가는 거요. 네.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화장품들은 속에 들어가는 화장품들이 많지가 않았고요.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공이 더 넓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저희 제품들은 피부 속 안에 들어가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40대 이전은 누구나 이제 로션 쪽으로 지성용 세트를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이크림은 세럼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보리지날 이제. 이제 마사지를 혹시나 이제 천연 필링 혈 마사지를 해서 좀 쎘던 분들 아니면 예민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아보리지널 크림을 맨 마지막에 하시면서 저희 화장품을 이제 쓰시면 피부가 땡겨요, 쪼여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필링을 하고 나면 더 땡기시거든요. 그래서 아보리지널 크림을 발라주시면 어떤 영양 공급이나 이런 피부에 어떤 문제 없이 만족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보로 민족이라는 호주에 있는 마을에서 이 아보르 민족에 나오는 데일리즈 꽃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여서 이것은 피부 화상, 그리고 뭐 가려움, 아토피 뭐 이런 쪽에 이제 쓰시는데요. 버짐이나 이렇게 하나 뭐 생기셨을 때도 이렇게 하나만 딱 발라주시면 바름과 동시에 이게 없어져요. 너무 특이하죠? 한 번만 발라도 빨리 좋아지시는. 그래서 집안에서 상비약으로 쓰시는 거예요. 향은 약초의 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신기하게도 근육통 이런 데도 써요. 무릎이나 뭐 이제 그런 쪽에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기를 안다가 이제 팔이 근육이 이제 뭉쳐서 안 올라가셨을 때 이걸 발라도 괜찮대요. 근데 지금은 또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한번 딱 발랐는데 무릎을 한번 바르고 좋아지셨다는데, 그러니까 멍든 데나 튼살, 또 오늘 아까 이제 저쪽에서 얘기하시는데 튼살에 이제 이거를 바르면서 튼살이 연해지는 이런 부분을 보셔요. 그래서 아보리지널 제품들은 피부가 정상 아닌 곳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반증이나 이런 쪽에도 바르시면 아주 빨리 좋아지는 제품이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침에는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녁 되니까 이걸로 끝내는데 낮에는 꼭 선크림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선크림은 이렇게 지금 30이잖아요. 그리고 이 선크림이 이제 천연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쓰셔도 되고요. 상당히 매트하기 때문에 화장할 때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선크림의 구분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데모를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손에 이렇게 발라서 선크림을 이제 손에 이렇게 바르시고요. 한번 이렇게 발라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천연 제품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바르고 나서 이것이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려면 물에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물에 이렇게 흐름에 물에 담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궜다 뺐을 때 이렇게 물이 하얗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품은 그래서 바르시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하얗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땀을 흘렸을 때도 자외선 차단이 되는데, 기존의 제품들은 이제 그 물과 함께 만났을 때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에 상당히 빠르고요. 상당히 매트하다는 거, 아이들도 쓰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B라인과 그 에스티발, 그리고 미네랄 마스크 이런 부분들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좋고요. 피부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멋지죠? 윤이 납니다. 좋습니다, B라인. <세정수였습니다. 웃음> 그리고 감독, 네. 감독님, 빨리 돌려주세요. 조민 씨.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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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